어떠한 인연이 있어서 이 논을 지었느냐 하니까 대답에 가로되 이 인연이 여덟 가지가 있다. 가지 종자요. 어떤 것이 여덟 가지가 되느냐. 첫째는 인연 총상이니. 첫째는 인연에 대해서 여덟 가지 인연 중에 첫 번째가 인연 총상이요. 제일 인연은 총상이 되고, 그 다음에 제2에서 또는 제8까지는 이런 뜻이죠. 여기는 그런 말이 없지만은 그 내용을 풀이한다면 총상과 별상으로 인연은 8가지 인연 중에도 첫 번째 말한 것은 인연 총상이라고 밝혔잖아요. 그건 총상이 되고 제2에서 제8까지의 인연은 인연 중에 별상입니다. 총상 별상 그거 화엄경의 육상 원흉에 나오죠. 총상이라고 하는 것은 총상이 가장 그 전체입니다. 전체라서 이건 총괄적인 그런 상태를 총상이라고 하고 별상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거. 별상은 부분이죠. 따로따로 된 것을 별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나무 하면은 나무는 총상입니다. 나무 전체를 말할 때 나무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뿌리도 있고 줄거리도 있고 가지도 있고 잎도 있고 그런 것을 설명해서 별상이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별상. 나무 전체를 말할 때는 총상이고 대한민국 할 때는 총상이 되고 대한민국 안에도 강원도도 있고 전라도도 있고 충청도도 있고 경상도 있고 서울 경기도가 있고 하는 것은 그걸 설명하선 별상이래요. 지역감정은 별상에서 나온 거예요. 지역감정을 아예 두지 않고 전체적인 총상관념으로 봐야 할 건데 총상관념으로 보지 않고 자기 전라도는 전라도 사람들 지역감정이 있고 경상도는 경상도 거기에만 국한해서 이렇게 보는 것은 그건 별상의 관념이죠. 여기서 이제 첫 번째는 왜 인연 총상이라고 했냐면 기신론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에요. 다른 부처님께서 49년 설법이나 또 기신론 외에도 논이 많지요. 거기에 다 해당되는 전체적인 성질을 띄었기 때문에 인연 총상이라고 말한 거예요. 인연 총상이니 이른바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 고를 떠나고 구경의 낙을 얻게 함이요. 세간의 명리와 공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불교는 이고등락을 주로 종교적인 차원에서는 이고등락이죠. 이고등락, 전리개호, 무슨 지약작선 이런 세 가지로 불교를 설명을 하지요. 전리개호도 중요하고. 불교 목적은 전리개호. 미를 전환해서 우리가 진리를 잘 몰랐던, 헷갈리고 잘 몰랐던 미혹을 바꾸어서, 바꿀 전자에 회전해서, 전환해서, 마음이 열려서 도를 깨닫는, 마음을 깨닫는 전미케오의 목적이 있고. 그러나 이건 철학적인 차원에서는 전미케오가 되고, 종교적 차원에서는 이건 지적 차원이죠. 이고 등락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괴로운 것이 싫잖아요. 인간에서 고통을 받느니 천국에서 쾌락을 누리는 게 낫잖아요.
그게 다 이고등락이요. 고통을 떠나고 낙을 얻는 게 목적입니다. 이건 감정이죠. 인간에게는 지적 요소가 있고 감정 정적인 요소가 있죠. 정서 불안이 된 사람은 정적 요소가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치작 작선. 불교의 세 가지로 다 말하래요. 악을 그치고 착한 것을 짓는 것. 이건 의지적인 요소죠. 여기서는 도덕과 윤리가 다 여기에 해당되고, 여기는 종교나 예술이나 이것이 다 이고등락에 해당이 되고, 전미개호는 철학이나 과학 같은 것은 전미개호에 해당이 되지요. 그러나 이제 지금 여기서 말한 것은 이거요. 기신론에서는 그 가운데 도망, 제일 중요한 것이 이고등락이라고 해서 일체 고통이라 해서는 고통도 많지 않아요. 불교에서는 대충 고통을 팔고로 여덟 가지 종류로 정리를 합니다. 고통이 많지만은 이런 것 고통 생도 병사 이건 누구라도 못 떠나죠. 생로병사에 또 그다음에 구불듣고 자기 욕구를 얻지 못하는 고통 구불듣고 또 원수와 만나는 고통 원정회고 그다음에 애별이고 사랑을 떠나는 이별하는 고통, 또 오음성고, 이걸 오치원고라고도 해요. 불교 수라로 어제 말한 색수상 행식 오원에 대한 이걸 못 떠나지 않아요? 누구라도 이 세상에 나와서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생활고가 고통이에요. 낳는 것도 고통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어머니 작은 거기에서 그 구멍에서 나올 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나와서 엥 하고 우는 거지. 고통스러운 거예요. 늙는 것도 늙으면 정력도 감퇴되고 또 기운이 없어지니까 늙는 것도 고통이고 병든 것은 더욱 말할 것도 없고 죽는 것은 참으로 큰 고통이고 우리가 욕구를 얻지 못하는 것,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욕구 불만, 자기의 소원을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도 큰 고통이고 원수와 미운 사람하고 같이 원수를 유남달에서 만나게 되는 것도 큰 고통이고 사랑을 이별하는 것도 생리사별, 부부간에 살아서 이별하든지 죽어서 누가 먼저 상처를 하든지 상부를 가든지 그것도 다 고통이거든. 마지못해서 사는 거지. 그거 처음에는 행복하려고 했는데 행복이 아니고 고통이 따르잖아요. 그것을 애별이고라고 그래요. 떠날 짓자요. 사랑을 이별하는 오음성고라고 해서 육체와 정신의 갈등. 육체가 하고 싶어도 정신이 잘 따라주지 않고 정신은 하고 싶은데 육체가 말을 들어주지 않고 육체와 정신의 갈등이 오음성고라 오치원의 고통이라 그러한 일체 고통을 다 떠나고 구경락을 얻는다. 구경락이라고 하는 것은 열반 정멸락이요. 성불해서 생사해탈하는 것을 구경락이라고 합니다. 구경락, 구경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것. 구경이라는 이 말은 불교에서 구경이라는 것은 이렇게도 필경이라고도 표현도 하는데 필경과 같은 말로 그러나 구경은 종극, 제일 종말 종극이라고도 하고 또는 완전이라고도 하고 또는 최상이라고도 하고 구경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끝내주는 것이 구경이거든. 제일
최종적인 것, 최상, 완전한 것, 또는 종극. 종극이라는 것은 제일 최고를 종극이라고 가죠. 막바지. 필경이라는 뜻도 있고. 그러한 낙이라 생사를 해탈하는 열반 청멸낙이죠. 인간낙보다 더한 것이 천상낙이고, 천상낙보다 더한 것이 극락이고, 극락보다 더한 것이 열반 청멸낙이요. 그것을 구경낙이라고 말합니다. 구경낙을 얻기 위해서 이 기신론을 쓰게 된 인연이 바로 그거지. 기신론을 써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에 큰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명리를 남기기 위한 명리와 여러 사람들이 마명고사를 존경해 주기를, 공경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이고등락하기 위해서 기신론을 썼다는 거죠. 기신론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논이나 다른 부처님 경전 그 설법도 다 이고등락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기신론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연총상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는 51페이지에 두 번째는 추일 시간이 넘었는데 지금 나는 시간을 오버했죠. 어제 말하기에 한 10분씩 추인다고 했는데 추다 보면은 시간이 별로 적기 때문에 그냥 해버리죠. 두 번째는 열애의 근본의 도리를 해석하여. 그러니까 대승 기신론은 부처님이 49년 설법하신 그 설법 가운데도 가장 핵심적인 것, 근본적인 그러한 진리, 그러한 도리를 해석하고자 해서 위하여 해석하고자 하여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바르게 이해를 하여 그르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요. 불교를 똑바로 알아야 되지. 불교를 믿어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지 않아요? 불교를 믿는 사람이 가령 숫자적으로 100만이라면 그 중에 정해를 한 사람은 100도 될까 말까 해요. 100만 명 가운데 100이나 정해를 했으면 큰 수확이지. 바르게 이해한 사람이 그렇게 세상에는 흔치 않죠. 용왕이나 받들고 산신이나 받들고 그런 게 바로 우상숭배나 마찬가지지. 무슨 물귀신이나 섬기고 말이요. 원래 불교에서는 다른 신을 받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원래 가르치면 법망경 보살계를 받은 사람은 삼보 외에는 어디 숭배할 대상이 없다 했죠. 귀신이나 심지어 부모까지도 귀신 받들듯이 그러한 형식을 떠나게 되는 것이 바로 대승 보살계의 사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물며 뭐 용왕을 숭배하고 뭐 산신을 숭배하고 칠성을 숭배하고 조왕을 숭배하고 이거 다 제대로 숭배를 제대로 잘 못한 거고, 또 불교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바르게 이해를 못하잖아요. 이러한 대승 경이나 대승 논을 많이 보고 제대로 이해함으로써 정해를 가질 수가 있죠. 법당이라고 말만 했지 사실은 법당이 아니고 불당 아니고 부처님 모신 불당이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을 그냥 맹목적으로 신화한 것도 좋기야 좋지만은 그보다 더한 것은 불교 진리를 잘 꿰뚫어 아는 것이, 바르게 알아가지고 그르칠 웃자 그르치지 않는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 인연이 바로 그거라요. 두 번째 인연은 정해죠. 정해. 바르게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가서는 세 번째는 선근이 성숙된 중생으로 하여금 착한 뿌리가 잘 성숙이 된, 성취가 되고 제대로 익숙해진 그러한 중생들로 하여금 마하연법에,
과연법은 대승법이죠. 대승법에 감림하여 대승법을 잘 감당하고 대승법을 자기가 저버리지 않고 어깨에다가 두 어깨에 하담열에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처럼 금강경에서는 하담열에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라는 말이 나오죠. 그게 바로 감림이란 감림이란 말은 금강경 말과 같이 하담이란 뜻이죠. 삼략이라는 말은 정견이라고 부르합니다. 바르고 두루였다는 말. 삼보리란 말은 정각이라는 뜻이고 바르게 깨달음. 이 말은 금강경에 나오죠. 금강경. 원나라 때 가장 위대한 조사가 있는데 중봉선사라고 있어요. 중봉선사, 고봉의 제자, 원나라 원시대, 원나라 시대 중봉선사라는 그 스님은 원나라 때죠. 원대. 이때 중봉선사는 금강경 읽다가 금강경의 이 말을 읽으면서 깨달았대요. 열애의 부처님은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를 어깨다 맨다 말. 수화물 할 때 이 하자, 얼멜 하자죠. 얼멜 담자고. 그게 바로 감림하는 거죠. 부처님의 그 유의 없는 최상. 무상이란 말은 안욕따라가 무상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건 최상이라는 뜻이죠. 가장 높은. 유의 없는 바르고 두루한 바른 깨달음을 부처님의 그 정각을 어깨다 뺀다. 그래서 중봉선사는 금강경 독송하다가 그 대목에 가서 확 열려버렸어요. 도가 터져버렸어요. 우리는 저 봐도 수십 번 봐도 아무 감각이 없잖아요. 그러니 사람은 근기에 따라서 그분은 선근이 성숙해가지고 중봉선사는 선근이 참 제대로 성숙이 되었기 때문에 금강경 그 문구를 읽다가 완전히 도를 깨달아버렸잖아요. 그건 감림을 제대로 한 거죠. 제대로 알면은 물러나지 않거든. 모르니까 자꾸 물러서는 거죠. 그래서 마하얀 법을 대승의 법을 잘 감당해서 믿음을 신심을 물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귀신론을 지었다. 그게 귀신론의 세 번째 인연이라요. 귀신론 직해된 네 번째는 선근이 미소한 중생으로 하여금 신심을 수습하게 하기 때문이요. 아까는 선근이 성숙하니까 상근기지만 여기는 이제 중근기, 하근기죠. 선근이 조금 아주 작은 사람, 작은 것을 미소하다고 하죠. 미약한 사람, 그런 중생으로 하여금 이 대승법에 대해서 믿는 마음을 닦아 익히도록 하기 위해서 귀신론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게 저 밑에 귀신론에 다 해당이 그러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저 위에 저 밑에 보면은 지관을 닦는 법이나 또한 네 가지 신심을 설명한 그 대목에 해당이 되는 문장이죠.
수행 신신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문장. 세 번째 인연은 해석분 가운데 그 분별 발치 도상에 해당되는 말이고, 두 번째 인연은 대치 사집 해석분 가운데 아까 대치 사집이라고 적었죠. 거기에 해당되는 문장의 말이 거기에 해당이 되고, 두 번째 인연은 현시 정의 대치 사집 거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지요. 다 저 아래 문장하고 연관이 다 있습니다. 여덟 가지 인연도. 다섯 번째는 방편을 보여서 잘 안 되는 사람에게는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방법과 편의가 방편이라요. 가시가 여기 피부에 들어갔다면 그냥 손으로 뽑아서는 안 되죠. 그때는 쪽집게로 잘 이렇게 찝어가지고 뽑아야죠. 그냥 손으로 뽑아서 안 될 것도 쪽집게를 가지고 잘 뽑으면 잘 되니까. 그게 쪽집게를 가지고 이용하는 것이 방편이라, 쉽게 말하면. 안 될 사람도 될 수 있도록 좋은 방법을 가지고 하는 것을 방편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줄여가지고 방편이라고 했어요. 방법 편이. 그래서 이 방자하고 이 편자하고 해가지고 방편이. 그런데 세상에서는 방편이라고 하면 거짓말로 그냥 해도 된다고, 그것이 방편이라고 하거든. 그렇게 하면 잘 모르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생명을 죽이지 말라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생명을 죽여야 된다, 그게 방편이라고 그런 식으로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좋은 방법을 방편이라고 그래요.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그 밑에 보면은 나옵니다. 다섯 번째는 업장이 중한 사람은 참여를 하고 예배를 하고 업장을 소멸하도록 하는 또는 그러한 방법을 기신원에서 설명한 거예요. 그게 좋은 방편이라요. 위하여 방편을 보여서 악업장을 소멸하고, 악업장이라서 악업의 장애, 나쁜 업을 과거에 죄업을 많이 지었으면 그것이 장애가 되어서 도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그걸 악업장이라고 합니다. 악업장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죠. 호사 다마라 해서 마귀에 끌리는 수도 있고, 또한 병이 생기는 수도 있고, 또 하려고 좋은 일을 자기가 도를 닦으려고 수행을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마장이 생겨가지고 장애가 생겨서 잘 안 되는 경우, 그게 다 악업장이다. 또 재앙을 당하는 것도 악업장이고, 병고, 액난 그런 것을 다 소멸하고 그 마음을 잘 보호하여 그 마음이라서는 대승법을 믿고 이해하는 그러한 대승에 대한 마음을 낸 발심한 그 마음을 잘 보호해서 치만을 멀리 떠나고, 치라가서는 어리석음, 우치와 만이라가서는 아만, 교만이죠. 자기가 못난 것들이 잘난 척하고 말이죠.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게 다 만이거든. 그런 어리석고 또는 교만하는 그런 마음을 멀리 떠나고, 어리석고 교만한 것이 바로 그게 악업장이요. 뭐 악업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걸 벗어나게 하고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이요. 샀던 그물, 고기가 그물에 걸리면 자기 생명을 잃게 되지요. 그와 같이 수행자가 샀던 그물에 걸려들면 폐가망신하는 거죠. 신세 다 조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도록, 벗어날 출자, 추록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섯 번째 인연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신론을 짓게 되었다는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또 인연이 나옵니다. 여섯 번째는 지와 관을 수수밤을 위하여 보여서 범부와 이승들의 마음의 허물을 대치하기 때문이요. 범부는 일반인들을 어리석은 사람들 범부라고 하고 여기서 이승이라고 한 것은 어제 말했죠. 성문과 연각, 성문과 독각, 소승들을 이승이라고 합니다. 성문성, 연각성, 소승들은 소승들은 마음이 좀 대승 보살과는 좀 다르지요. 좀 마음을 좁게 쓰고 소심을 갖고 보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마음의 허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범부들이나 소승들은 마음의 허물을 대치하게 대치라는 상대에서 다스리는 거죠. 치료를 하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귀신론을 쓰게 되었다 말이죠.